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조규석. 아, 공격! 슛!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경기 시작부터 골이 터집니다.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걸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대한민국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정우영, 송민규, 이재성.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빨리 걷어내야 될 텐데요.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 아, 이어지는데 슛. 네, 대단했습니다. 부드러운 연결 동작에 이어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0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2-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김태환, 황희찬, 대한민국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심이 주의를 줬습니다. 거리가 한 30m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걸 막았습니다. 자, 흘러간 공. 자, 왼쪽 봤어요. 끊어냅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때립니다. 골을 넣습니다. 이제 딱 한 점차까지 격차를 좁힙니다. 한 점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황희찬. 자, 흘러나오는 공.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건이 슛! 골대 위쪽으로 빗나갑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진념이 느껴지네요. 대한민국 상대의 역습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 역습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좀 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황희찬.
과연 김민재, 김태환, 정우영, 손흥민 직접 몰고 나갑니다. 자, 과연 슛! 아, 쉬운 슈팅이네요. 여기서 전반전도 끝났습니다. 전반전 2-1 한 골차로 끝났습니다. 전반전 2-1로 마쳤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강하게 압박하네요. 조규성, 이재성, 손흥민 가나요? 아, 기가 막힌 패스. 있어요. 슛. 아, 끊어집니다. 자, 이건 있어요. 다시 한번 슛. 아,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손흥민 그라운드에서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황희찬. 아, 기회가 왔습니다.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The attendance for this match was 71,649. 왼쪽 잡았습니다. 제쳐냈고 받았습니다. 스루 패스. 때립니다. 대한민국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아, 이런 결정적인 기회는 득점해줘야죠. 여러 번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김영권, 송민규, 이재성, 조규성. 수비 좋았습니다. 이재성, 김태환, 자, 왼쪽 봤어요. 제쳤습니다. 벗겨냅니다. 슈팅 잘 막아냅니다. 엄청난 반사신경. 아, 멋진 선방. 대한민국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손흥민. 아, 이어지는데요. 낮게 깔리는 공.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대한민국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한 것이 컸습니다. 그 기세가 경기 끝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고맙습니다.